황금기사 한마오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인 52세 남성분입니다. 2016년 7월 6일 사이다마현 야시오시에 있는 파칭코점 야스다 야시오점에서 파칭코를 하던 한마오지상은 파칭코 후 파칭코점으로부터 일단 귀가 후 망치와 칼을 갖고 나와 오후 4시 53분쯤 파칭코점에 다시 입점? 칼로 손님과 점원을 협박하며 내 돈이 사라지면서 점장의 페라리로 변해버렸다고 등에 고함을 치며 가로 마개의 꽃 약 30대의 유리 등의 기계를 부셨습니다. 체포 당시의 소지금은 단돈 500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다마가 들어있는 도르박고 즉 구슬박스에는 손을 대지 않는 신사라고 불려지고 다친 사람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오지상은 순식간에 일본 넷에서 화제가 되어 낸 유저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면 동정이 간다. 한마오지상이야말로 일본 최후의 사무라이다. 사회적으로는 별로지만 파치 유저에 있어서는 전설의 영웅이다. 파칭코에 지는 때는 한마오지상의 영상을 보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등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도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마오지상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당시 검사에게 두 번 다시 파칭코를 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 후 한마오지상은 현재 건물 해체공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격파하는 일에 그 전공을 살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건으로 인해 생활보호급여도 끊겼다고 하니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가게 측의 손해는 이 당시 가로 기계가 한 대에 30만엔 정도였다고 하니 30대분의 기계값과 영업 손실 금액을 합치면 1000만엔을 넘는다고 합니다. 금액이 거액이지만 상대가 생활보호 대상자이니만큼 어떻게 회수하는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이상 일본 파칭코 사건 첫 번째 한마오지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